길드 스킬이 2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바로 도전 가자요. 바로 가자요. 됐어. 초복대를 쓰기 위해서 리레딩을 바꿔도록 하고요. 점프 나르기 못 때리고. 아 이거 하니까 갑자기 프리가 생각나네요. 프리가 하늘에 공중에서 때리는 스킬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어이구 죽었어요. 설마 웃기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버프를 엠버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미리 써놔야 돼요. 이제 버프를 써주는 거죠. 하인드 걸어주시고 그리고 최종 데미지 올려주시고 자, 석상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무적이 풀렸죠? 피해주시고 떨어지는 거 피해주고 타이밍 있게 옆으로 토네이드 슈퍼스 댄스? 해방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윌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운다. 최종 데미지 댐 감해주시고 피해주시고 아이고 또 도망갔네. 아이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자 졸지 말고 하늘에 좀 더 날라가 있으시고 F234 리레 게이지 채워놓은 거 써주시고 그래도 무적기가 풀렸어요. 아니 저게 저렇게 패스가 되네. 저의 있던 무적기 판테온을 썼는데 위험해. 판테온이 날라가버려. 시드링 교체 한번 해주시고 행운 드셔야겠죠? 루즈 컨트롤 모습 먹어야겠고 위험하지만 한 대 맞으면서 굉장히 위기의 순간 그리고 착착착 좋구요. 구독자 10만 찍겠는데 진짜로 대충 때려놓고 요즘에서 쓸심 쓰시고 아웨그 3개밖에 없지만 아웨그 3개 켜주시고 바닥 잘보시고 피해주시고 자 로즈 컨트롤 머신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치르기 참 비싸졌는데 말이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막토 하나, 무기 하나. 아슬아슬 수호를 가볍게 격발을 하였습니다. 소소하게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볼까요? 수호 7,400만원이네요 나이튼가 설마. 아이고 아쉽다 인트백인데. 아이고 1억 2천 랩스 블루너클 3천만원 한 3억 정도 벌지 않았을까요? 슬기효까지 엔젤릭 버스터 해방 수 격파했고요.